여러분, 제가 내돈내산 하고 싶었지만 가격이 좀 나가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제 주변에서 피부 좋다는 사람들이 다 쓰길래 아, 큰맘 먹고 사자 해서 샀던 그 제품. 너무 만족도가 높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바로 그 제품. 짠! 스킨 스티컬즈 씨 페룰릭 기억나세요? 저 오늘 스킨 스티컬즈 광고 영상인데요. 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어요. 저 진짜 성덕이에요. 저는 그저 호기심에 샀다가 너무 만족도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영상을 담당자님들께서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영상을 보시고 순간 제가 제품 교육을 들은 줄 알았대요. 그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씨 페룰릭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제 예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품에 대한 리뷰와 꿀 정보들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, 스킨 스티컬즈는요, 로레알 소속의 전 세계 1위 병원 판매용 스킨케어 글로벌 브랜드로 이미 외국에선 너무 유명하고요. 국내에서는 피부 좋은 분들이 피부로 증명하면서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고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. 제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보여드릴 텐데요. 먼저 스킨 스티컬즈 하면 씨 페룰릭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먼저 써봐야 하는 제품인데요. 스킨 스티컬즈 씨 페룰릭은요,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고효능 항산화 앰플이에요. 우리는 나이뿐만 아니라 자외선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산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항산화 관리를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. 항산화 관리에는 비타민 성분이 좋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. 씨 페룰릭에는요, 순수 비타민이 들어가 있어서 항산화 관리하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. 이 제품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비타민 C, 비타민 E, 페룰릭 애시드가 딱 같이 만나잖아요? 그러면 안정화가 되면서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이세 가지 성분이 딱 만나면서 흡수율 골든룰을 이루게 되는데요. 비타민 C 15%, 비타민 E 1%, 페룰릭 애시드 0.5%가 함유된 앰플이다 보니까요, 항산화 관리하기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. 근데 아무래도 항산화 제품이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꾸준히 써주는 게 좋은데요. 물론 저는 이 제품을 오랫동안 꾸준히 쓸 의향이 있습니다. 근데 그 과정 중에서 과연 이 제품이 나에게 주는 베네핏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써봤거든요.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.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영상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피부가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는 앰플이에요. 워터리한 제형이라서 피부에 바르면 쭈루룩 흐르거든요. 근데 롤링해서 바르다 보면 살짝 보습력이 느껴지는 듯 하다가 빠르게 훅 흡수되는 느낌이 있어요.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보면 손끝에서부터 느껴지는 내 피부의 느낌이 진짜 좋단 말이죠. 아, 참고로 여러분, 이 앰플은요, 약산성 토너 쓰고 같이 써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다음은 제가 담당자님들 만나서 제품 설명드렸을 때, 와, 이거지? 하면서 이마를 퍽퍽 쳤던 그 제품. 짠! 에이지 인터럽터 어드밴스드인데요. 이 제품은요, 안티에이징 고효능 탄력 리프팅 크림인데요. 여러분,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. 왜냐면 이제 스킨 스티컬즈 하면 항산화 맛집이란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또 숨겨진 프리미엄 크림 맛집입니다. 왜냐하면요, 이 에이지 라인이 처음으로 출시되고 난 후로부터 15년 동안 안티에이징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 이 크림이요, 스킨 스티컬즈의 또 다른 걸작이 되는데요. 블루베리 석류 추출물, 고농축 프록실린과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포함해 각종 성분들 피부의 보습력을 높여 건강하고 윤기 있게 해주면서 피부 결을 케어해주고요. 맑은 피부로 관리해주기 때문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. 제형이 꽤 단단한 크림 제형이에요. 뭔가 꾸덕하면서도 벨벳 프라이머를 바른 것 같은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막 롤링해서 바르기보다는 피부 결 방향으로 쓱쓱 밀면서 바르는 거 추천드릴게요. 마지막으로 HA 인텐시파이어는요, 수분 탄력 세럼이에요. 이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형이 되게 데일리에서 사용하기 좋은 수분 세럼이거든요. 근데 알고 봤더니 기능이 있는 탄력 세럼. 그래서 오히려 좋은 거 있죠. HA 인텐시파이어는요, 피부 속에 잠자고 있는 히알루론산을 깨워 피부 속 수분 장벽을 강화해주는 세럼이에요.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서 살짝 몽글몽글한 느낌의 제형인데요. 펼쳐 바르면 산뜻하게 흡수가 되는 세럼이에요.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프록실린 10%, 보습에 도움을 주는 감초 추출물 2%, 수분 관리에 좋은 히알루론산 1.3%가 함유된 세럼인데요. 수분 가득한 탱탱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세럼이에요. 저는 요즘 나이트케어로 이제 토너를 바르고, C 페룰릭을 바르고, HA 인텐시파이어 바르고, AG 인터럽터 어드밴스드를 바르는 루틴으로 사용해주고 있는데요. 스킨 스티컬즈는 제품력도 우수하고 역사도 꽤 깊은데 왜 국내에서는 더 많이 유명해지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요. 스킨 스티컬즈 제품은요, 피부과, 온라인,
오프라인 이렇게 세 곳에서만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. 피부과는 피부과 라인을 판매하고 있는 거고요. 온라인과 오프라인 백화점에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 저 또한 생각을 해보면 온라인에서 좀 쉽게 샀던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 제가 미팅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요. 백화점에서 샀을 때 혜택이 온라인 못지않게 좋은 거 있죠.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. 저는 모든 광고와 마케팅 문자를 다 허용해놓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스킨 스티커즈도 광고를 허용해놔가지고 문자로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는지 이벤트가 있는지를 다 받아보고 있는데요. 스킨 스티커즈 행사 문자를 딱 보잖아요. 꽤 좋은 거예요. 근데 아시죠?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게 편하니까 그리고 온라인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을 하게 되는데 가격만 본다면 온라인이 좀 더 좋을 수 있어요. 근데 이것저것 따져보잖아요. 그러면 오히려 오프라인이 혜택이 좋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. 그 예로 온라인에서 사면 샘플 두세 개 정도 주는데 오프라인에서 사잖아요. 막 그러면 샘플 다섯 개씩 주고 그래요. 여러분 스킨 스티커즈가 샘플이 진짜 귀해요. 그걸 알다 보니까 저는 원래 본품파예요. 샘플 잘 안 쓰고 무조건 본품 먼저 뜯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번 유럽 여행 가는 동안 스킨 스티커즈 샘플을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갔습니다. 그래서 스킨 스티커즈에서 샘플 준다? 그러면 꼭꼭꼭 받으시고요. 그거 먼저 탈탈 털어 쓰세요. 이뿐만이 아니라 피부 진단 받으면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제 피부에 맞는 맞춤 샘플도 주고요. 그리고 또 사랑이 하는 일이잖아요. 저거 하나 궁금한데 샘플이 있을까요? 이러면서 또 받는 그런 재미도 있고. 아, 근데 여러분 오프라인에서 사면 단점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다 사고 싶어진다? 아니 안 그래도 스킨 스티커즈 제품 좋은 거 아니까 설명드리면 다 사고 싶은데요. 여러분 롯데백화점 스킨 스티커즈 매니저님 피부 진짜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보세요. 나 진짜 그분만 무슨 필터 씌워놓은 줄 알았어. 그 뭐지? 우리 마블 영화 중에서 혼자 막 여기에 뭐 쓰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 있잖아. 그것처럼 매니저님만 피부가 달라요. 근데 저 당연히 화장한 줄 알았는데 화장도 안 했어. 심지어 남자요. 피부가 너무 좋은데 스킨 스티커즈 제품만 쓰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매니저님의 피부를 보는 순간 아 사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실 거예요. 그래서 그 점은 좀 조심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저는 평소에 뭐 할인, 세일, 이벤트, 행사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쇼핑 가격 비교라는 폴더가 저는 따로 있습니다. 여기에 지금 331의 캡처가 있는데요. 이 폴더에는 제가 사고 싶은 제품, 살 제품, 산 제품 최저가와 행사들을 캡처해서 다 넣어두어요. 그래가지고 이날 혜택이 정말 좋다 하면은 과거에 제가 캡처해둔 거랑 비교해보고 좋네 하면서 하고 안 좋네 기다려 이런 식으로 저는 할인, 행사, 이벤트, 세일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. 이런 저도 스킨 스티커즈 제품은요 온라인 못지않게 오프라인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사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참고로 백화점에서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내 피부 상태에 대해 마크뷰 기기로 직접 진단도 받으시고요. 그 결과를 통해 피부 상태에 따른 샘플도 증정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피부 진단도요 꾸준히 받을 수 있는데요. 이 말이 뭐겠어요? 데이터가 꾸준히 쌓인다는 건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이제 빼셔도 될 것 같아요. 이 제품 계속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이 제품 써볼까요?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려주시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. 특히 신기했던 이 항산화 실험. 항산화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이 실험인데요. 깨끗한 물에 요오드를 넣고 시페룰릭을 넣으면 짠!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이렇게 한번 시페룰릭을 넣고 나면 추가로 요오드를 넣어도 물 색깔이 변하지 않더라고요. 이 외에도 이퀄라이징 토너 실험도 보여주시고요. 여러분의 피부 pH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저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네, 아니나 다를까 알칼리성이 나오긴 했는데요.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십니다. 이런 식으로 백화점에서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또 막 사람들끼리 오가는 그 정도 느끼면서 혜택은 혜택대로 누릴 수 있고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.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요. 나 스킨 스티커즈 제품 좀 궁금한데 나 이제 스킨 스티커즈 제품 다 써가는데 하시는 분들은요. 제가 11월, 12월 백화점 프로모션 더보기란과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영상 보고 방문했다고 하면 샘플을 더 챙겨드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제가 스킨케어 광고를 잘 진행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킨 스티커즈 광고를 진행한 것은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해서 하게 된 것인데요.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, 사랑해요. 담당자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가격만 보면 온라인이 혜택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 가격 못지않게 엄청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는 게 오프라인이더라고요. 광고 문자를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광고 문자를 보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많이 이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얼굴 왜 이렇게 가까이서 찍냐고요? 부끄러워가지고 손을 둘 수가 없어.
이게 최선이에요? 너무 부담스럽다고요? 어쩔 수 없어요.